자, 그가 K-뷰티를 널리 알리고자 열었다는 이번 행사. 한국 화장이 국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을 체감하고 있을까요? 중동권에서도 엄청난 열기를 제가 좀 실감을 하고 있는 게 메이크업 콘텐츠를 올리면 이 중동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려거든요. 외국 분들이 이제 지금 관심이 많은 시기인 만큼 좀 깔끔하고 좀 예쁘게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관심 많은 또 다른 분. 아르헨티나에서 왔어요. 한국 메이크업 좋아해서 유명하시도 왔어요. 그렇죠. 평소 한국 화장에 관심이 많았지만 제대로 해본 경험은 없다는데요. 레오 제이 씨에게 첫 메이크업을 받는 영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. 기대되시죠? 혹시 어떤 피부 타입 좋아하세요? 오케이, 접수된 의견대로 화장이 시작되는데요. 좋아 보이는 한 겹씩 한국 스타일을 얹어주고 오늘 좀 어떤 느낌으로 해드리면 좋을까? 드라이 로즈 컬러? 네. 들어가볼까요? 로스 좋아해요. 네. 어떠신가요, 손님? I love it. 자, 과연 완성된 모습은? 와우. 좋아요. 청순함과 상큼함이 살아났죠? 자, 마음에 드는 미소 숨길 수가 없습니다. 네, 너무 좋아해요. 메이크업은 너무 예뻐요. I am interested in K-beauty, but I didn't have a chance to really have it close to me. So this was an amazing experience to go closer and to learn more about it. 그리고 한국 화장에 푹 빠져 지낸다는 또 다른 친구들. 구경하느라 그냥 아주 정신이 없어요. At first, I started seeing Korean dramas, and then after that, I was interested in Korean culture, and naturally, I became. 심지어 매일 들고 다닌다는 패시템.